감성이 풍부한 트로트 천재이자 가녀린 체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12세의 어린 트로트 가수 빈에서 양이 오는 7월 11일에 경기도 안양의 아트홀에서 두 번째 팬미팅 겸 미니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빈에서 양은 콘서트 리허설 중에 최근 논란과 가족사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는데요.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젊은 시절의 이미자 선생님이 떠오르며 정말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감동적인 모정 노래로 방송 초기에 크게 주목받아 스타가 되었고 그녀의 독특한 꺾기 기술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 역시 빈에서 양의 뛰어난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꺾기를 사용하는 가수들이 감정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빈에서 양은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지만 그 안에는 진정성 있는 애틋함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꺾기를 사용하는 가수들이 흔히 보이는 강한 첫 발음이 빈에서 양의 노래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래마다 강약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감정을 억지로 표현하기보다는 곡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몰입하여 감정을 전달합니다. 무대 위에서 빈에서 양은 기술을 억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특히 감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녀의 뛰어난 감성으로 완벽하게 전달해 관객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이지만 강요된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집중하며 노래를 부를 때 관객들은 그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에서 양은 음악에 대한 진실한 열정과 사랑으로 무대에 서며 억지로 멋을 부리지 않고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스트롯 3분 결승전에서 스페셜 마스터로 참여한 이미자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모든 회차를 빠짐없이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대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후배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빈에서 양에 대한 칭찬도 아낌없이 이어갔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빈에서 양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고 그녀의 뛰어난 실력에 놀라워하며 자신도 젊었을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결승전 녹화장에서 탈락한 후 빈에서 양을 찾았지만 그녀를 발견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던 일화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빈에서 양의 무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했고 그녀의 노래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빈에서 양의 실력은 베테랑 가수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12세 트로트 신동 빈에서는 미스트롯 3분에 처음 출연하여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이미자의 전통적인 트로트 곡 모정은 심사위원들을 모두 놀라게 했고 시청자들은 신동이 등장했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준결승에서 빈에서의 탈락은 많은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움을 표했습니다. 정서주가 우승한 것은 국민 응원 투표 결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빈에서는 방송 중 통편집과 방송 불량 문제로 큰 피해를 입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불행하게 탈락하는 장면이 방송되자 팬들을 포함한 대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TV조선은 빈에서가 출연한 갈라쇼 무대를 모두 편집하고 미스트롯 콘서트 출연도 임의로 취소했습니다. 이후 빈에서가 미스트롯 3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콘서트 티켓 환불 사태가 벌어지고 티켓 판매가 저조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안가품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은 미스트롯 3분 오디션 프로그램을 론칭한 후 서울에서 진행될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최소 1만 석 이상의 티켓을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약 1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콘서트 수익이 없으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하게 콘서트 티켓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제작진은 이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은 프로그램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빈에서 양이 콘서트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공연장의 열악한 환경과 그녀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미스트롯 3분 준결승전에서 맘마미아를 부를 때 빈에서 양은 최악의 컨디션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독감은 온몸에 힘을 빼앗고 고열, 심한 두통, 눈의 통증, 팔다리의 통증, 목의 아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진주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이미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대회 당일 심한 독감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롯 대기실 환경은 방송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연자에게 제공된 것이 의자 한 개뿐이었습니다. 누울 수 있는 소파나 엎드릴 수 있는 테이블도 없어 쉴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녹화 일정이 상당히 길어 한 명당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준비하며 심사평을 받는데 최소 10분이 소요됩니다. 총 720분, 즉 약 12시간이 걸리며 참가자들은 녹화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의상과 메이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진도 조명과 카메라 등의 녹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녹화는 중단 없이 진행되지 않으며 중간에 제작진과 심사위원을 위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허설까지 포함하면 한 라운드의 녹화를 마치는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걸리는 매우 긴 하루가 됩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빈에서 양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빈에서 양이 준결승전 무대를 마친 후 눈물을 흘렸을 때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의 노래가 주는 감동적인 슬픔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빈에서 양의 눈물은 극심한 피로와 고통으로 인해 흘린 것이었습니다. 독감처럼 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완성한 후 느낀 안도감과 겪었던 고난이 그녀를 울게 만든 것입니다. 빈에서 양은 이미 방송에서 통편집 논란과 방송 불량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탈락 소식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팬들을 포함한 많은 대중들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 시청자들은 그녀가 겪은 어려움에 더욱 공감하게 되고 그녀에 대한 연민도 깊어집니다. 빈에서 양의 경우 녹화 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콘서트 참여를 망설이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트로트 음악의 거장 이미자 선생님이 빈에서를 수양딸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빈에서의 진정성 있는 무대 태도에 깊이 감동하여 그녀를 격려하고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자 선생님은 빈에서의 콘서트에도 참여하기로 약속하며 그녀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빈에서의 뛰어난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은 빈에서의 능력이 자신이 젊었을 때와 견주어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빈에서는 독특한 꺾기 기술과 감동적인 트로트 해석으로 방송 초반부터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미스트롯 3분에서 그녀가 탈락한 일은 많은 이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정서주의 우승이 소속사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빈에서의 탈락은 대중 응원 투표가 반영되기 전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트롯 3분의 탑 7은 역대 여자 트로트 경연 중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빈에서와 같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참가자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많은 트로트 팬들과 대중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3분의 탑 7이 트로트 메이저리그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됩니다. 출연자들의 유튜브 조회수, 시청률, 그리고 실력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여자 트로트 가수들 중 탑 5와 비교해 미스트롯 3 진선미가 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탑10 가수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성공한 가수들은 보통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3라운드에서 주목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이스전, 준결승, 결승 라운드 등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미스트롯 3에서는 비네서를 제외한 참가자들의 실력이 평범했습니다. 비네서 역시 경연 중 충분한 노래 기회를 얻지 못했고 방송의 편집 정책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네서는 TV조선을 넘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파 방송인 아침마당에 나와 여전한 노래 실력과 입담을 뽐내며 큰 화제를 모았고 해당 방송의 조회수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비네서가 여전히 대중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잠재력과 인기를 시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